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115쪽 3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세기까지 until 자,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자, 의사소통은 자, had been 자, limited 대각업 플러스 수동이죠. 그래서 어법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had pp 그다음 수동태. 자, 그러면 이전에 대각어 해석은 제한되어져 왔는데 by 자, 의해서죠. distance 거리 그리고 시간에 의해서. 자, then 그리고 나서 자, came이 동사고 여기서 도치구조로 썼어요. 자, 뭐가 왔냐면 a series of amazing invention. 자, 한 시리즈의 놀라운 발명품들의 시리즈가 왔다. 이거 주어예요. 도치구조. 자, 강조구조예요. 그냥 놀라운 것이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동사를 도치시켰습니다. 자, 대선 관계대명사죠. 자, 이 발명품들은 extended 확장 시켰는데 자, range 범위. 자, 범위를 자, 어떤 범위냐면은 human communication의 범위를 자, 인간의 의사소통의 범위를 확장시켰어요. 자, 이제 순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also예요. 일단 also는 바로 들어갈 수가 없죠. 뭔가 1번이 있어야지 플러스 also 2번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자 하면 텔레비전이 소개되었을 때 1940년에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어 라디오의 죽음을. 좀 라디오의 죽음 외에 1번 사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얘 얘가 2번 사실이고. 자, 그 다음 각각 이러한 발명품은 자 기대되었는데 대체되기를. 자, 그래서 these inventions 발명품들 아까 amazing inventions가 나왔죠. 놀라운 발명품이라는. 그래서 얘는 1번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C 볼게요. 자,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데 이러한 발명품들이 자 wrong 이러한 예측이죠.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은 자 이러한 예측이란 말은 예측이 두 개 이상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1번, 2번, 3번 맨 마지막 이렇게 들어갈 확률이 조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B부터 자 each랑 우리가 every로 시작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단수 취급 잘하죠. 자, 이러한 S로 끝났지만 이치가 주어로 봐줘요. 자, 이러한 발명품들은 자, was expected 수동태죠. 기대 되었는데 자, 목적어 to replace 하는 것을 대체 하는 것을 자, existing 분사예요. 뒤에 나오는 technology 수식 이미 존재하는 자, 기술을 바꾸려고 바꿀 것을 기대되었어. 자, 예를 들어서 자, then 텔레비전이 발명되었을 때 수동태 1876년도에 자, it was feared in 가주겠죠. 자, 그것은 was feared 두려워해졌는데 때 진주어 자, letters letters 에서는 글자 라고 봐도 되고 그래서 편지라고 봐도 되고 두 개 다 되는데 해석상은 차라리 편지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편지가 자, would는 가능성 아마도 동사 원형 자, become 이형식 동사죠. 자, absolute 하면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자, 첫 번째 예측이요. 예측 1번. 자, 그다음 두 번째 also 자, when 텔레비전이 소개되었을 때 1940년대 자, 많은 사람들은 predicted 했다. 예측 했는데 라디오의 죽음을 저희가 예측 2번이죠. 예측 2번. 자, 1번 2번을 묶어서 이러한 예측들에 의해서 3번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자, 그리고 자, as는 따라서겠죠. 해석상 자, 텔레비전이 become more popular become 이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 더 인기가 있어짐에 따라 자, 사람들은 worried 걱정했는데 대접속사 자, it would read it이 말하는 게 여기서 뭐냐면 전체 사실 팩트예요. 텔레비전의 인기가 증가하는 팩트 사실은 자, 아마도 read 이끌 것인데 the death of books 책들과 읽기의 죽음을 자, 하지만 빈칸 나오죠. 자, it도 가주어 자, 이것은 분명했는데 대진주어 자, 이러한 예측이 1번 2번 예측들이 were wrong 잘못됐다는 그래서 얘는 빈칸 내기 낼 수 있어요. Right 해놓고 틀린 거 골라라. 자, the older technology 더 나이가 오래 그러니까 오래된 기술들은 자, 예를 들어서 편지들이나 책들 자, 그리고 라디오는 자, 주어가 1번 2번 3번이죠.
여기까지. 자, have 복수동사 have not disappeared, 사라져 오지 않고 있다. 계속적 용법 현재 완료에. 대신에 지금 빈칸이 하나, 둘, 세 개 나왔어요. 대신 자, 그들의 역할은 새로운 오래된 거죠. 오래된 기술. 자, 오래된 기술들의 역할들은 역할. 자, have been changed.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 또 계속적 용법. 교체되어져 오고 있다. 자, by appearance 외견. 자, appearance는 외견인데, 자, 어떤 외견이냐면 of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에. 그래서 외견보다는 출현으로 바꾸겠습니다. 해석상 외견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의해서 역할이 바뀌어지고 있지 없어진 건 아니다 라는 소재입니다. 자, 그래서 윗글의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등장이 기존 과학을 없애는 건 아니다.